원 챔피언십에서 활약 중인 무에타이 베이스 요드카이 카예브 선수. 그의 발차기는 낙마이답게 한 방 한 방 모든 걸 때려 부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킥을 방어하기 위해 다리를 올리자 반대 발을 차버립니다. 이제는 양발이 모두 성하지 않은 상황, 서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 선수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경기 도중 도망가는 격투기 선수, 죽일 듯이 따라갑니다. 사람 잡는 타격과 멜빈 마노포와 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체 관절기를 시작으로 그라운드 싸움에 들어갑니다. 와, 안 봐도 걸어보지만 힘으로 버티는 마노프. 인간 병기 그 자체네요. 하지만 확실히 그라운드 능력은 브록 라슨이 한 수 위입니다. 컨트롤과 파운딩으로 역전 승리에 성공. 현재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유일한 한국인 헤비급 파이터, 6승 1패 1995년생 강지원. 그는 6번의 승리 중 6번 모두를 1라운드 KO로 가져간 괴물 헤비급 파이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하죠. 거듭된 개최 실패로 경기를 펑크낸, 인기는 많지만 인성이 아쉬운 악동 파이터, 일본의 히라타 이츠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함서희 선수. 결국 4개월이 지나서야 이츠키는 개최에 성공하고 두 선수의 경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함서희는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며 그동안의 서름을 제대로 풀죠. 일본의 론다 로우즈라고 평가받던 이츠키를 상대로 대한민국 파이터의 위대함을 손수 보여주며 제대로 혼내줍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 함서희 선수가 천재 무에타이 파이터 스탬프 페어텍스와 원 챔피언십 잠정 타이틀 매치를 치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秋山、お前、おい、お前適当なことやってんじゃねえよ、お前、試合に穴開けた、おい、なんとか言えよ、この、おい、笑い事じゃねえんだよ。断った理由としては、私が筋肉を断裂してしまい、関係ねえよ、そんなの。当たり前のようにやるつもりでいるし、まあ、待ってろよ。はっきり言ってやるよ、おめえにそんな時間ねえんだよ。드디어 기회를 잡은 추성훈. 15년 동안 묵힌 감정을 주먹에 싣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때려주기 시작한다. 격투기 역사상 가장 특이한 경기 함께 보시죠. 극단적인 그래플러인 이만아리는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기 위해 아예 앉아버리지만 김대환은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만아리의 필살기 이만아리 롤을 시도하지만 요리조리 도망치는 김대환.
결국 경기는 그라운드로 가지만 김대환은 위에서 컨트롤하며 파운딩을 때려놓고 안정적인 운영을 합니다. 결과는 대한민국 김대환의 판정 승리. 가드도 내리고 선빵 때리라고 양보해줘도 끄떡도 없습니다. 300전이 넘는 무에타이의 신 로드탕 선수이죠. 정말 무섭네요. 요새 원 챔피언십에서 무에타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마치 초사이언처럼 경기 중간에 기를 모읍니다. 상대를 도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전투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의식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선수 97년생으로 이제 26살입니다. 240kg의 남성과 52kg 스트로크급 여성 파이터가 붙었습니다. 수많은 이색 격투기로 유명한 EFC라는 러시아 단체에서 열린 경기입니다. 체중은 거의 5분의 1이지만 격투기 경력이 더 많은 알렉산드라 선수 원거리에서 공격합니다. 근데 펜스에 몰리면 답이 없죠. 브레이크가 선언되긴 하지만 기동성에서는 한참 뒤지지만 재판으로도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반전은 없었네요. 원 챔피언십에서 활약 중인 무에이타이 천재 에나 슈퍼걸 자룬삭. 코치가 친아버지라는데 고생하십니다. 이번 상대인 E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모하메드의 전적은 9승 5패로 승리한 9번의 경기 중 판정승이 단 한 번뿐인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끈한 파이터이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가는 추성훈. 경기 시작부터 큰 펀치를 노리는 모하메드. 역시 이번에도 KO를 노리고 있다. 바로 그때 펀치러시에 들어가는 모하메드. 추성훈 대위기를 맞이한다. 다시 타이밍을 잡자마자 돌진하는 모하메드. 1라운드에 KO승을 거두는 것이 이번 경기의 전략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노리지만 이는 먹히지 않고 애꿎은 로우킥만 맞는다. 노련한 베테랑 추성훈에겐 그저 모든 것이 읽히고 말았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링걸과 사진 찍는 것이 더 기쁘다는 아드리안 마티아스. 이런 모습만 보면 또 굉장히 장난스러운 선수일 것 같지만 경기력은 또 굉장히 폭력적이고 차비가 없는 파이터입니다. 꽃미남 명배우 안보현 씨의 격투기 경기 함께 보시죠. 사우스포 스탠스로 거리 재고 있는 안보현 선수. 순식간에 거리 좁히고 펀치 러시 그대로 다운. 야, 다운 시키고 표정 보세요.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상대방의 공격은 피해주고 본인의 펀치는 꽂아넣는 센스까지. 범죄도시의 초롱이랑 닮아 화제가 되었던 95년생 헤비급 파이터 강지원. 역대급 위기입니다. 펀치 이후 그라운드 돌이는 매우디 바르기. 풀마운트라는 최악의 포지션을 내어주지만 바로 두 발로 복귀하는 강지원.
초롱이 폼 미쳤다 진짜. 강지원의 펀치 파워를 의식해서인지 다시 그라운드를 노립니다. 하지만 포지션 역전시키고 역으로 파운딩 꽂아넣습니다. 오! 엘보! 110kg 헤비급의 팔꿈치와 펀치를 저렇게 많이 맞으면 아, 바닥은 벌써 피범벅이죠. 역전 승리 성공! 무섭네요 초롱, 아니 강지원 선수. 여러분, 대한민국의 마이크 타이슨이 나타났습니다. 165cm 단신의 파이터가 180cm 킥복서를 KO시키는 진짜 엄청난 경기입니다. 복싱 베이스의 이진영 선수는 타이슨을 연상하게 하는 스텝과 컨비네이션을 자주 구사하죠. 자신보다 15cm나 더 큰 선수를 KO시키는 모습 진짜 멋있네요. 격투기 선수인 딸의 복근을 단련시켜주는 아버지. 사실 훈련 영상만 보면 귀여운 것 같지만 얼마 전에 함서희 선수의 팔을 킥으로 부러뜨린 새로운 세계 챔피언 스탬프 페어텍스에게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안겨준 괴물입니다. 에나 슈퍼걸 자룬싸. 이 선수 아직 10대입니다. 소름 돋죠? 춤추면서 도발하는 일본인 파이터의 최후입니다. 사람 잡는 타격과 멜빈 마노프를 상대로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닐까요? 가드도 내리고 흐느적거리는데 방심을 유도하는 전략일까요? 경기 내내 이상한 공격을 하는 가와무라 선수. 하지만 거리를 유지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마노프입니다. 오! 그대로 카운터 맞고 뻗어버리죠! 순간 테이크다운을 노린 것 같은데 아... 역시 도발은 사람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330전을 자랑하는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이 싸움 천재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265승 55패를 자랑하는 무에타이 챔피언 농호. 86년생으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5년 동안 무패를 유지하며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어마어마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해거티의 스트레이트가 터집니다. 코너에 몰아넣고 컨비네이션. 바로 두 번째 다운을 빼앗습니다. 속행하자마자 달려드는 해거티. 미친 펀치 연타로 그대로 무에타이의 신을 KO시킵니다. 그렇게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해거티. 코리안 킬러 톰 산토스가 대한민국 입식 최강자 이성윤에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싸움의 신인 이성윤 선수는 본인의 사정거리에서 로우킥만으로 공략하고 산토스 선수의 다리가 완전히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러 들어갑니다.
아, 역시 셉니다. 이성현 너무 강하네요. 태권도 발차기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이 위 방송, 이 실험을 통해서 태권도 발차기가 레이싱카랑 비슷한 속도를 낸다는 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한국인 선수는 바로 킥복싱에서 가장 태권도를 잘 구사한다고 평가받는 하운표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엔 태권도 선수 출신의 킥복서로 뭐 날에차기, 뒤차기, 뒤돌려차기, 다양한 태권도 기술을 격투기에서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데요. 이 태권도 발차기가 무서운 이유는 속도도 속도이지만 상대 선수로 하여금 다음 발차기인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 궤도가 굉장히 심리전을 걸기 딱 좋죠. 지금 이것도 보세요. 상대방 완전히 낚였습니다. 마지막 AFC 22 대회에서 펼쳐질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결승 상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들어볼까요? 메이저 팀의 네. 고민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나와 이 새끼야. 너 나와. 이마에 큰 혹이 생긴 것 좀 보세요. 아, 진짜 역대급으로 잔인했던 경기입니다. 혈관 박, 국부 출혈이 발생해 혈종이 생긴 건데요. 원 챔피언십은 무에타이 경기도 입식 글러브가 아니라 사운스 오픈 핑거 글러브를 착용하고 싸우죠. 경기는 더 화끈하지만 부상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점점 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경기가 속행되죠? 부상 부위를 가격하지 않는 센스를 보여줍니다. 야, 병원에서 괜찮다고 인증샷을 올렸는데 진짜 격투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파이터 조준건, 아, 싸움 천재라고 불릴만 합니다. 심지어 이건 작년 경기라 16살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AFC 한일 대항전에 출전하여 31살의 일본인 파이터와 붙었는데요.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 마지막 3라운드에서 엄청난 스피닝 공격으로 KO 승리를 따냈습니다. 현재 조준건 선수는 원 챔피언십에서 활약 중인데 계속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최웅만 대 효도르. 과연 키 183cm, 몸무게 108kg의 효도르가 키 2m18cm, 몸무게 160kg의 괴물 최웅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역시 씨름의 제왕답죠. 천하의 효도르의 태클을 방어하는 최웅만. 상위 포지션을 잡고 때리지만 효도르는 순식간에 팔을 잡고 안발을 겁니다. 야, 최웅만 진짜 힘이 좋네요. 만약 그가 씨름이 아니라 격투기로 운동을 시작했다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은간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전략, 마치 리플레이를 보듯 똑같이 바닥에 깔린 효도르. 그리고 이번엔 안바에 성공하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대한민국의 투신 김재웅이 과연 전 세계 챔피언을 상대로 한국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케이지에 몰아넣고 바디킥.
하지만 전 챔피언 케빈 벨링호는 침착하게 캐치하고 그라운드로 갑니다. 그라운드에서 잘 방어하고 두 발로 복귀하는 김재웅. 투신의 펀치가 명중합니다.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벨링온. 하지만 파운딩이 가두를 뚫고 들어가죠. 야, 1라운드 만에 전 챔피언을 끝내버린 김재웅.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귀여운 춤 때문에 유명한 파이터, 세계에서 가장 깜찍한 격투기 선수, 천재 무에타이 파이터 스탬프 페어텍스. 테크닉과 파워를 모두 겸비한 천재이죠. 그녀가 한국 시간으로 오는 9월 30일 대한민국의 함서희 선수와 원챔피언십 세계 잠정 타이틀을 두고 싸울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16살 싸움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검정색 트렁크를 입고 있죠. 말레이시아에서 온 16살 조한 가자리 선수. 사실 10대 청소년이면 발육이 덜 된 상태라 성인과 붙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타고난 싸움꾼 기질을 보여주며 20대의 타이를 계속 압박하죠. 파워와 테크닉에서도 뒤지지 않으며 엄청난 공격을 계속 꽂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3라운드에 엄청난 콤비네이션이 명중하면서 그대로 KO 승리를 따냅니다. 발차기만으로 일본인 파이터를 참교육한 경기입니다. 무에타이의 전설이라고 평가받는 농호 선수. 탐색전이 끝나자 바로 발차기 거리와 타이밍을 잡고 상단, 중단, 하단까지 적절히 섞어주며 괴롭힙니다. 아, 이러면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 킥을 방어한 팔도 부어오르고 있고 킥이 꽂힌 복부는 아예 피멍이 들었습니다. 5라운드 내내 킥 공격을 허용했지만 한정까지 버틴 스즈키 선수도 솔직히 대단하네요. 차도르의 1분 요약. 19살 소녀들의 미친 듯한 난타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로고 쪽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양 선수. 오! 자, 지금 홍인혜 선수의 정타가 명중합니다. 야, 인사이드 레킥이랑 스트리트. 와, 훅까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또 압박하고 있죠. 홍인혜 선수 들어갑니다. 자, 각체고 마우스피스 앙 물고 정신 차리는 게 홍일인 선수가 압박하고 있죠. 헤드킥까지. 야, 스텝으로 빠져주면서 김규린 선수의 펀치는 피해주고 자신의 묵직한 펀치 명중하고 있습니다. 킥까지 홍일인 선수 불붙. 야, 이걸 잘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번에는 김규린 선수가 반격합니다. 오, 자, 양 선수 대단합니다. 서 있는 게 신기할 지경. 오우! 맞아. 펀치 정확도도 좋고 스텝이나 뭐 슬립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홍예린 선수 승리 가져갑니다. 킥복싱 선수 시절 이스라엘 아데사냐입니다. 실력 차이가 느껴지니 장난치면서 헤드킥을 꽂아버리죠. 상대방이 다운되자 아예 누워서 놀립니다. 경기는 속행되지만 그대로 바로 끝이 나버립니다.
클래스는 그대로네요. 상대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렇게 평온하고 또 지루해 보이는 표정으로 싸우는 파이터는 처음이네요. 130승 31패의 타완차이 선수. 그는 14살 때부터 룸피니 체육관에서 프로 무에타이 파이터로 활동한 강자입니다. 1999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선수이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파이터로 활동해서 그런지 평온하다 못해 지루해 보입니다. 야, 실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기량 차이를 보이며 깔끔한 데뷔전을 치른 타완 차이. 아, 뭐 스파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해 보이네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 최고의 난타전 경기 지금부터 보시죠. 정찬성 선수가 UFC에 진출하기도 전이죠. 2010년 WEC 48대회에서 열린 경기입니다. 23살의 코리안 좀비 정찬성, 타고난 싸움꾼답게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두 선수 모두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휘두르는 양 선수. 아니 근데 이게 뭐죠? 스플릿 판정으로 가르시아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세계 챔피언을 박살낸 자랑스러운 코리안 파이터 권원일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싸움 천재 권원일 선수이죠. 특히 이 선수 같은 경우엔 바디펀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MMA에선 보기 드문 바디펀치로 KO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는 최근까지 원챔피언십 챔피언으로 군림했던 케빈 벨링건. 깔끔한 타격으로 괴롭혀주는 권원일입니다. 댄스 쪽으로 몰고 꾸준히 데미지를 쌓아주는 권원일. 이때 터지는 권원일의 필살기 간장치기. 참고로 권원일은 오는 2024년 1월 13일 원 파이트 나이트 18대회에서 몽골 복싱 국가대표 출신의 신의 차트 졸체체크 선수와 붙을 예정입니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KO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오른손으로 다운을 빼앗은 사탄파 선수. 그리고 경기를 끝내려 들어가지만 이번엔 시아사라니 선수의 카운터가 명중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끝내기 위해 달려드는 시아사라니. 이야, 그렇게 역전 승리를 거둡니다. 역시 격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쓰러져 있는 상대 얼굴에 니킥을 가하는 사점 니킥에 대해서 요새 격투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원 챔피언십에서는 이런 사점 니킥이 허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과는 좀 다른, 좀 화끈하고 짧고 굵은 그라운드 운영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격투기 단체인 UFC에서는 사점 니킥이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던 스털링 선수와 세우도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스털링 선수가 사점 니킥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죠. 이를 이용해서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룰을 활용하여 두 발로 복귀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과연 허용해야 될까요? 금지해야 될까요? 헤비급 파이터들이 기자회견 도중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경기에서 누가 이길까요? 세네갈의 케인 선수는 세네갈 전통 레슬링을 베이스로 한 괴물로 우리나라로 치면 씨름 베이스의 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의 가자예프 선수도 레슬링을 잘하긴 하지만 폭발력 있는 한방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상대로 두 선수 모두 핵펀치를 날리면서 그와 동시에 태클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힘에서 압도하는 세네갈의 케인. 결국 풀마운트를 점유하고 파운딩으로 마무리합니다. 원 챔피언십의 은간우라고 불리우는 선수인데 그럴만하네요 정말. 스턴건 김동현 선수의 제자로 유명한 고석현 선수가 50대 일본인 격투기 챔피언과 붙었습니다. 국내 격투기 단체 AFC 챔피언 고석현, 최근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예능감 넘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50대의 일본 챔피언 사쿠라이 류타는 1996년에 데뷔한 베테랑 중 베테랑입니다. 근데 두 선수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는 한일전이긴 하지만 50대가 되어서도 20대 챔피언과 붙는 류타 선수도 참 뭔가 대단합니다. 많은 people are wondering just because DKU has only had one proper boxing match in his career and they're predicting that there will be a big gap between the two of you.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of you? DKU has experience of martial arts, so I cannot underestimate him, and he work hard, he train hard for this exhibition match, so I'm very excited for Sunday, our exhibition match. And many fans are predicting that you will pressure him early on and maybe get a knockout win.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Do you think you'll go for the knockout? Just for fun, entertain people, and I'll try my best to give a good show. 한 경기에 넉다운만 다섯 번이나 나왔다니. 확실히 오픈 핑거 글러브를 착용하고 무에타이를 하니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네요. 이게 바로 원 챔피언십이 재미있는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림사 출신의 격투기 선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기 바로 보시죠. 확실히 희귀한 무술을 배운 선수들은 공격 패턴이 굉장히 변칙적이라 처음 접하는 선수들 입장에선 대응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술 고수가 격투기에 도전했지만 이렇게 배경이 특이한 선수는 또 없었는데요.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에서 활동 중인 웨이시의 선수는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고 MMA 파이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온 가라데 고수와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이 붙었습니다. 가라데답게 화려한 킥을 구사하는 고데라 선수. 패치담은 무에타이 선수답게 클린치와 무릎 공격을 활용합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이 갈리니 경기가 너무 재밌네요. 원 챔피언십은 이런 입식 타격 경기에서도 MMA용 사운스 글러브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굵은 화끈한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 가져가는 무에타이 챔피언 패츠담 선수. 아 근데 솔직히 승패를 떠나 너무나도 멋진 경기였습니다. 다리 풀렸죠? 또다시 자 KO 빈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지금 크록입니다. 문명준 가드 올려야죠. 다운 나옵니다. 자 일단 스탠드에는 성공했고요. 자 파이팅 포즈 소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정 선수 시도입니다. 이렇게 아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격투기는 직관입니다. 필리핀의 싸움꾼과 챔피언 출신의 다게스탄 파이터가 붙었습니다. 검정색 트렁크의 사둘라에프는 다게스탄 파이터답게 힘도 좋고 레슬링도 좋은 괴물입니다. 계속해서 큰 공격을 노리는 필리핀의 스티븐 로만. 다양한 모션을 주고 케이지로 몰고 있습니다. 오 근데 킥 타이밍을 읽고 있는 것 같죠? 카운터가 계속 들어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뒷손이 제대로 터지고 데미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기회를 잡은 로만이 왼손을 제대로 꽂아놓고 KO를 따냈습니다. 어 밸런스 잃고 쓰러지는 사둘라이프. 어, 필리핀 파이터 참 무섭네요. KO 당하고 실신한 파이터를 조롱하는 역대급 악동이 나타났습니다. 초반부터 킥으로 견제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검정 글러브의 황대곤. 코너에 몰아넣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난타전을 즐기는 정영웅도 만만치 않죠. 결정타를 맞추기 위해 서로 역정보를 뿌리는 양 선수. 하이킥 적중! 그리고 도발합니다! 다시 보시면 잽 이후 상대방의 오른손 카운터를 유도하지만 정영욱이 진짜로 노린 것은 하이킥이었죠. 아 심리전 장난 아닙니다. 닉네임 이태리 타이슨으로 활동하는 야생의 싸움꾼의 경기 함께 보시죠.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일반인 격투기 단체 스트리트 비프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도 자주 소개하는 컨텐츠이죠. 이태리 타이슨입니다. 오! 야, 예상대로 시작하자마자 원 펀치로 오! 레프트 바디 이후에 안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별명은 타이슨이지만 MMA 파이터답게 태클에도 능숙하네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 마무리는 파운딩이죠. 팔꿈치 공격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무에타이 고수들의 경기답게 엄청난 엘보가 터지죠. 두 선수 다 엄청난 펀치와 엘보를 주고받고 있지만 확실히 통쿤 선수가 이득을 더 많이 챙기고 있는데요. 양담의 맷집과 투지는 칭찬하지만 얼굴이 상당히 많이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결과는 역시 통푼의 승리!
finds that yet.